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새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최종 시행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우 기자. 네, 보도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위드 코로나 최종 시행 방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위드 코로나 시행 계획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틀인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합해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우선 1단계가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식당과 카페부터 노래방이나 영화관 등을 운영시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 때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2단계 개편 이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주 간격으로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2단계 개편 때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1차와 2차 개편에서 수도권을 10명, 비수도권을 12명까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적용이 되고요.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 당분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는 거군요. 그런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번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모든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에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인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요양병원 등에서는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건데요. 이런 방역 패스는 다음 달 1차 개편부터 적용이 되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2차 개편 이후 지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백신 사각지대로 불리는 청소년에 대한 적용도 궁금해지는데요. 학원 운영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학원에 현재 적용 중인 22시 영업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는 유지하고 수능 이후인 22일부터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백신 미접종자와 연말 연시 사적 모임 증가, 또 밀폐 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 등으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